활용도가 진짜 높아요. 기름지지 않아서 저녁에 좀 더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긴 한데 수정 화장할 때 닦아내는 용도로도 정말 좋은데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요즘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와 사무실 히터 이런 것들 때문에 건조함이 국민인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파우치에 들고 다니거나 사무실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확실한 보습템 몇 가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외출 후에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건조함 때문에 고민이었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미스트, 멀티밤, 토너 패드 이렇게 세 가지 취향대로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할 제품은 바로 쌍파의 미스트 어딕트 글로우 매직 에센스입니다. 쌍파 미스트는 핑크색이랑 노란색 두 가지가 있는데 핑크색은 조금 더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산뜻한 타입이라서 오늘은 노란색을 가져와 봤어요. 쌍파 에센스 미스트는 노란색 오일층과 투명한 수분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서 충분히 섞어줘야 되고 미스트의 단점인 수분 증발을 에센셜 오일막으로 막아주어서 보습감이 더 오래 유지되고 에센셜 오일이 유효 성분을 피부에 좀 더 빠르게 깊이 전달해줘요. 되게 고르게 분사되는데 분사력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좀 멀리 두고 분사를 하는 게 좋고 뿌릴 때 은은한 장미향이 퍼져서 기분까지 굉장히 상쾌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또 오일 에센스이지만 끈적거림은 거의 없고 보습력이 되게 좋아서 뿌리는 순간 피부가 아주 빛나요. 촉촉하고 보습력이 오래가는 타입이라서 건조한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도 좋고 스킨케어 단계에서는 에센스로, 외출에서는 미스트로, 그리고 메이크업 전후에는 픽서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진짜 높아요. 특히 피부를 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될 때에는 쌍파 에센스를 뿌려서 사용하면 보습감은 채우면서 자극은 줄일 수 있어서 더욱 좋고 스킨케어 중간중간에 쌍파 에센스를 뿌리면 촉촉한 보습을 이렇게 쌓아서 더 깊이 채울 수가 있어요.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이 위에 크림을 발라도 밀리지 않는 게 굉장히 장점인데 피부 겉표면은 또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후로 분사하면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잡아주는 픽서의 효과도 있습니다. 또 퍼프에 쌍파 에센스를 뿌려서 사용하면 그냥 물을 적셔서 사용했을 때보다 더욱 촉촉하게 밀착력을 높일 수 있어요. 메이크업 위에 사용해도 메이크업이 무너지거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메이크업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데 용량도 100ml로 넉넉하게 때문에 이제 겨울 동안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도 좋고 차에 두거나 사무실에 이렇게 하나 두고 사용하기에도 좋은 에센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도 가볍고 사용하기 편해서 굉장히 손이 자주 가요. 그 다음은 멀티밤을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조금 산뜻한 거, 하나는 조금 광채를 살릴 수 있는 제품을 가져왔어요. 먼저 산뜻한 타입의 멀티밤은 이거 CMP 프로폴리스 멀티 앰플밤인데요. 처음에 사용하자마자 제 취향에 너무 딱 맞아서 되게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에요. 일반적인 멀티밤보다 단단하고 보송한 제형으로 오일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굉장히 산뜻하고 제형 자체가 굉장히 얇고 가볍기 때문에 사용 후에도 기름지지 않아서 특히 낮에 잘 사용하고 있어요. 멀티밤 특유의 겉도는 느낌은 굉장히 적게 피부 속으로 보습이 느껴지는 제형이라 끈적이거나 광이 나는 피부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CMP 멀티밤은 사용 후에 막 문지르거나 두드리지 않아도 금방 잘 흡수가 되는데 향이 약간 방향제 같아서 조금 신경 쓰이고 피부 상태나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거 하나만 바르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채를 더하고 싶을 때는 이 달바 멀티밤을 추천하는데 달바가 워낙 광채로 유명한 브랜드인 만큼 이 멀티밤도 사용 후에 광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하얀색 보습 탄력 세럼밤에 노란색 화이트닝 세럼 코어로 미백과 보습을 한 번에 케어할 수 있어요. 저는 낮보다는 저녁에 좀 더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긴 한데 살짝 오일감이 느껴지는 좀 쫀쫀한 제형으로 더 깊고 진한 보습이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바른 후에 손으로 살짝 두드려야지 조금 더 빠르게 흡수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너무 무르지 않은 타입이라서 기름기가 느껴지진 않아서 좋아요. 향도 은은하고 내추럴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달바 특유의 그 매끈매끈 빤딱빤딱한 광을 좋아하신다면 이 제품도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런 멀티밤은 이제 위생상 메이크업 위에 사용할 때에는 직접 펴바르기보다 손에 이렇게 묻혀서 콕콕콕콕 올려주는 걸 추천해요. 아니면 수정 메이크업을 할 때 토너 패드로 정리를 하고 멀티밤으로 보습을 채운 뒤 쿠션을 올리면 조금 더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토너 패드를 오늘 마지막 제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품은 헤이네이처 어성초 토너 패드인데요. 사실 이 사이즈가 휴대용은 아니지만 이동하면서 팩으로 사용하거나 수정 메이크업을 하면서 수분을 채우기에 정말 좋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요즘에는 이런 휴대용 토너 패드 케이스도 많이 팔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서 들고 다녀도 되고, 아니면 작은 지퍼백에 두세 장만 넣어서 외출할 때 들고 다녀도 충분해요. 헤이네이처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인 어성초 스킨을 이렇게 토너 패드로 만든 건데요. 토너가 엄청 많이 들어있고 패드가 얇고 밀착력이 좋아서 특히 팩으로 사용하기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이제 이동하는 시간 동안 얘를 두 장에서 양볼에 하나씩 붙여두면 보습을 더 오래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겠더라고요. 닥토르만 사용해도 패드가 지나간 대로 촉촉하게 스며들어서 수정 화장할 때 닦아내는 용도로도 정말 좋은데, 헤이네이처 토너 패드로 이제 뭉친 베이스 부분을 살짝살짝 닦아내면서 수분을 채워주고, 취향이나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이런 쌍바 에센스를 뿌리거나 멀티밤을 발라서 보습을 채우고 위에 다시 쿠션을 덧바르면 진짜 방금 집에서 하고 온 메이크업처럼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성초 스킨처럼 아주 묽지 않고 약간은 유분감이 느껴지는 제형이라 특히 한겨울 추천템이기도 하고, 에센스가 쉽게 마르지 않아서 이런 통이나 지퍼백에 들고 다니기에도 정말 좋은 토너 패드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어디에서든 건조한 겨울을 촉촉하게 보낼 수 있는 파우치 속 보습템 몇 가지를 소개해봤어요. 세 가지 다른 카테고리의 제품이기 때문에 취향 따라 골라도 되고 피부 컨디션이나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날그날 골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